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동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멀경이도 안시성 할 때 성, 멀경은 멀다란 뜻이고요. 하나일, 입구, 구멍구 또는 구멍이니까 출입구. 성에 하나의 출입구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한 가지 동, 동일할 동, 같을 동 이런 뜻이죠. 경비 비용이나 관리 차원에서 문을 여러 개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허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위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문은 하나만 통일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을동입니다. 물수변이죠. 한 가지 동입니다. 물을 한 가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 하나라는 우물이 한 개라는 얘기죠. 공동 우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알겠지만 과거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 동네에 우물 실제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각자 200호, 100호 되는 집안 그저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물을 떠가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두레박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같은 마을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마을동입니다. 그 다음 구리동자입니다. 쇠금 또는 금금이죠. 여기서는 금금입니다. 금은동 할 때 금입니다. 금금으로 해프려야 되겠죠. 금과 같은 색상을 가진 것은 뭐다? 구리다는 것이죠. 금색깔과 구리 색깔이 비슷하죠. 금과 같은 한 가지의 색깔을 하나와 같은 느낌이 오는 색깔을 가진 것은 구리다 이런 얘기겠죠. 구리동 되겠습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학습풀이하는 방법이죠. 2023년형 풀법입니다. 각골문, 설문해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주어진 한자만으로 풀이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